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다 라일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권 사증란 페이지 추가를 위해서 오산시청에 왔어요. 제가 여권을 발급받은 지 6년이 됐는데 지금 거의 모든 페이지가 꽉 차서 사증란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증란 추가를 하려면은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두 장이 이렇게 다 공백으로 남아있는 게 한 곳 이상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면으로 앞뒤로 남은 거 안 되고요. 이렇게 딱 양면으로 두 장이 남아야 됩니다. 근데 이건 추가 기재란이어서 안 되고 잠시만요. 짜잔! 이렇게 사증란에서 깨끗하게 아무것도 안 찍힌 페이지가 두 장이 이렇게 딱 마주보게 남아있어야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빛나는 더 행복한 오산. 자, 오산시청 여권가에 들어가 봅시다. 저는 오산에 사는 건 아니고 화성시에 사는데 화성시청이 집에서 너무 멀어서 오산시청으로 왔습니다. 오산시청이 훨씬 가까워요. 여권과는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4번 도전이에요? 네, 전화하고 왔어요. 사증란 갖고 왔어요. 네, 여권 갖고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사증 시간 예, 카드로요. 예. 사인은 제가 대신할게요. 예, 대신해 주세요. 저는 결제할게요. 예. 시청자 10분 동안 됐고요. 예. 그럼 죄송한데 10분에서 15분. 아, 예. 금방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사증란 추가를 이렇게 손쉽게 완성했는데요. 소요 시간은 대기자가 없어서 한 15분 정도 걸렸어요. 비용은 5,000원, 카드 결제로 했고요. 지금 총 몇 장이 추가됐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 처음 시작 페이지부터 번호가 이렇게 매겨져 있어요. 1, 뭐 2, 3 이렇게 계속 보이시죠? 이런 페이지가 쭉쭉쭉쭉 가서 24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24페이지가 추가됐느냐. 자, 첫 번째 페이지는 이렇게 도장을 찍을 수 없는, 도장 찍을 수 있나요, 여기도? 어쨌든 첫 번째 페이지는 이런 사증 시작되는 페이지고, 빈 페이지는 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총 23페이지가 추가됐습니다. 앞으로 제 여권이 만료되려면은 4년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는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권을 새로 발급받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저렴하니까 사증란 추가 굉장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권 바꾸려면은 약간 그동안에 그 제가 다녔던 그런 자취들도 다 지워지니까 뭔가 아쉬움도 남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유효한 비자 같은 것도 또 다시 새 여권으로 옮기려면은 수수료가 발생하잖아요. 귀찮고. 그러니까 여권란 사증 추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이상 별거 아니지만 유용한 정보, 여권 사증란 추가였습니다. 안녕. 참고로 오산시청은 민원인 방문 시 1시간 무료 주차입니다. 저는 75분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요금 없이 민원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진짜 안녕.